횡수매기랑 횡재랑 홍수매기. 홍수매기. 나 횡수, 홍수 다 똑같은 거래요. 네. 그거랑 뭐가 다른지. 네. 네. 일단은 삼재, 이제 삼재도 정월 대보름에 하고요. 홍수매기도 정월 대보름에 합니다.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삼재를 풀어내는 방법과 홍수매기를 풀어내는, 홍수, 12도액을 풀어내는 방법이 틀릴 뿐입니다. 삼재는 삼재이기 때문에 삼재를 풀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양밥식으로 풀어내는 건데, 삼재 풀어내는 방법은 뭐, 이제 뭐 명태에다 대수대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허수아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저 같은 경우 뭐 양말에 뭐 자기 나이만큼 동전을 넣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삼재는 삼재 풀어내는 방법이 틀린 거고, 12도액을 푸는 홍수매기 같은 경우는 12도액을 풀어내는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건데, 거기다가 삼재풀이는 말 그대로 왜 삼재풀이는 해야 되냐면, 삼재는 삼재이기 때문에 삼재로 인해서 통해서 들어오는 액이 틀리고요. 내가 운수, 내 나이 때 운수가 불길해서 안 좋아서, 내 올해 운수가 불길해서 들어오는 12달마다 안 좋은 뭐 사고수가 있고, 요번 달에 사고수가 있으면 다음 달에 사람 때문에 십시비비가 있다든지, 그 다음 때는 자꾸 몸이 아픈 수가 있다든지, 이게 틀려요. 그래서 삼재 때 들어오는 안 좋은 액과 내가 운수에 맞아, 운수가 안 좋아서 들어오는 액과 이게 틀려요. 그래서 풀어내는 방법이 틀리고, 삼재를 푸는 방법이랑 12도액을 풀어내는 방법이 틀리고, 그리고 그 방법이 틀린 거에 비해서 삼재 때문에 들어오는 안 좋은 운수와 그냥 내 운수가 안 좋아서 들어온 운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삼재풀이와 12도액풀이는 따로 하는 겁니다. 근데 12도액풀이를 해 하면서 삼재야, 삼재면은 거기서 삼재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